본 적이 있지. 기도를 하다가 딱 한 번은 본 적이 있지. 근데 그때도 그러셨거든. 이 얘기는 거론하지 마라. 그리고 이 얘기를 밖으로 발설도 하지 마라. 이거는 발설하게 되면 찾아올 것이고 보게 되었다는 것을 하게 되면 아마 너에게 안 좋은 일이 굉장히 있다. 나는 너를 지킴으로 해서 우리는 이미 죽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한 17, 8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지. 네, 작두신당의 장정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악기? 악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세상이 이분법이라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더우면 추운 게 있고 뭐 그 논리에서 악기라는 걸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악기라는 이 존재를 만나는 것도 제자들 중에도 정해져 있어요. 신은 본인들이 모시고 계시는 몸주의 신들은요, 내가 내 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관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이 악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악기와 무조건 다 우리 신이 싸운다. 그거 어불성설이거든요. 그거 착각이고요. 요 악신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단계도 우리 조상의 어떤 원력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제자들이 모시고 계시는 신령, 영신의 신령들 같은 경우에는 4대까지는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보통 기본적으로 3대로 보면 돼요. 그러면 90년도, 90년, 120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랬는데 악신들의 요 존재들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보통 한 이 존재가 500년에서 800년, 900년 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자들의 영신의 신령하고 싸운다 그러면 요게 지금 90년, 120년하고 500하고 800년인데 이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여기에 있는 이 양반들이 악기 악신을 뭐 물리친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4대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고조부리가 들어오시는 이분들 4대, 5대, 6대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을 만나러 가려면 우리 역시도 산으로 가든 높은 산으로 가든 뭐 낮은 산으로 가든 바다를 가든 우리 이러고 이 양반들 만나거든요. 이 양반들 이 육천전에 이 깝깝한데 여기 들어와 계신 여기 있냐고 아니거든요. 급한 우리가 구청을 열어서 처리를 할 때 그때 이분들이 나서시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보통 모시고 계시는 양반들이 거의 한 7대, 9대 많으면 9대까지 올라가는 양반들 계시거든요. 많으면 그러면 9대까지 계시는데 이 양반들이 육천전 안에 있느냐 없어요. 이 양반들이 만약에 제자가 구청을 연다 할 때 이 양반들이 들어서느냐 급한 일 아니면 이 양반들은 절대로 들어서시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보는 거는 우리 제자와 내가 어떤 공부에 관련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기는 없다 이래 보는 거고요. 만약 여기 이 악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찍는데 악귀가 있고요. 악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귀는 정말 세상에 어떤 이런 원이 맺히고 한이 되어서 진짜 허공중천에 맴돌아서 이 분한 분심을 가지고 그대로 죽은 원기들이거든. 그러면 이 원기들이 되어 있는데 이 원기들은 때로는 우리가 뭐 1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년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뭉쳐가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이 원기 하나가 나는 죽을 때 어떤 원을 품고 죽었다라는 거지.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맞아 죽었든 사기를 당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모든 재산을 다 풍비박산 내어버리고 이 사람이 자살을 했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음모로 해서 이 사람이 마음에 품고 갔든 그러면 그 마음이 원결종천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딱 고가 맥혀있다고 고가 묶여버렸다고 이 사람이 묶여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악기가 되어서 이 사람들의 조건은 그거거든. 내가 환생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내가 어디에도 가지 않는 조건 그 대신 내가 받았던 이 고통들을 전부 다 이 사회의 음의 음지에서 풀어헤치겠다라는 거게 되거든. 그러면 악기가 될 때는 일단 본인들도 느끼는 거는 그래요. 뭔지 모르게 오늘 왜 늘 같이 다니던 골목인데도 오늘 이 골목을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쉽지 않고 왜 멈칫멈칫 해주고 만약에 늦은 시간 강아지나 우리가 산책을 하러 가는데 안 가려고 버티는 곳이라든지 그럴 때는 요런 악기들이 여기에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옛날에는 요런 악기들이 산이나 높은 산에 기도를 하면 이 악기가 돌았거든. 그러면 그때에 어느 시점에 탁 돌면은 신에서도 나서지 마라 하신단 말이에요. 나서지 마라. 그거는 뭐냐면
이 양반들과 이 양반들은 부질없는 사람들을 안 하시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굳이 왜 이걸 해서 이 양반들은 흡수 다 돼서 영혼이 잡아먹히는 이 경우를 만들겠냐고 안 하시거든. 그래서 나서지 마라, 기도 나가지 마라 하시거든.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그때는 산이었는데, 높은 산, 낮은 산, 뭐 9시간, 10시간, 3시간, 1시간 이 정도 거리였는데 어떻게 돼서 지금은 이 악기가 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걸 느낀다라는 거지. 우리도 지금 보면, 그래서 때로는 저녁이나 어떤 길을 걸을 때도 우리도 그러거든. 뭐 실장들이나 퇴근하실 때 조심해 이러고 갈 때가 있단 말이야. 잠깐만 이러고 갈 때가 있다든지. 왜? 그때는 분명히 뭔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잠시 잠깐 어떤 비방책을 써서 이 사람이 눈에 띄지 않도록 잠깐만 이라고 딱 뭔가 조치를 취할 때가 있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악기가 많이 있다라는 거는 이런 또 뭐 TV나 뭐 영화나 이런 걸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지금 누군가 억울한 죽음들이 많이 만나져 있고 그 억울한 죽음들이 자꾸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았나 보거든. 전에는 이유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유조차가 애매하다라는 거지. 왜? 묻지마 폭행처럼 또 학교에서 왕따처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저 애가 못 산다는 거고 못 났다는 거고 내 앞을 지나갔다라는 이유가 없는 것처럼 얘들도 지금 이렇게 이유가 없이 악기가 뭉쳐져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대수가 만약 500에서 800년 정도가 아니면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 요 악기가 오래 죽어서 내가 어떤 원을 가지고 죽었단 말이야. 이 아이가 어른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500년, 800년 된 악기한테 넘겨버렸다면 이 복수는 될 거라는 거지. 이 복수는. 그래 되면 여기에 이거는 악기가 바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란 말이지. 우리의 영혼은 10만 년 전, 20만 년 전 뭐 이렇게 불멸의 원칙으로 내려와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20g의 영혼의 무게가 있는데 이 영혼을 얘는 악에게 팔아버리는 거지. 그 정도로 원이 많이 가지고 죽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는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복수는 우리도 손을 못 댄다 이러시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손을 대면 만신을 불러서 우리가 구슬하든 어떤 부분을 하든 그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보내고 다시 또 들어오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그래서 손님을 만나보면 자꾸 구슬했는데 애가 상태가 이상하다. 구슬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한테도 계속 이렇게 분명한 진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걷어낸다, 빙의가 됐다, 퇴마를 했다 이러면 얘한테 어떤 걸 내느냐? 면역 주사를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세 번만 하면 어떻게 돼? 이 면역체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돼 있지. 악기는 지금 본인들이 보시는 것처럼 천수천안으로 보시면 돼. 천수천안.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골드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무용수들이 악기는 머리 있을 자리에 손이 나오고 가슴이 있을 자리에 손이 나오고 다리가 있을 자리에 눈이 달렸고 그게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이 달렸다고 생각하면 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이미 감이 빠른 사람은 100m 전방에서도 이미 그 기운을 알아차리게 돼 있다라는 거지. 왜 머리가 서지? 몰골이 송년하지? 이 생각을 하실 거고 또 뭐지? 이 불쾌한 냄새는 이거거든. 분명한 거는 그걸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영안들이나 어떤 이런 우리가 신의 어떤 이런 것들이나 듣는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으시던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이기는 해. 그런데 신은 또 이런 배려는 있습니다. 저 제자, 우리 같은 제자들도 이 악기의 어떤 몇백 년 되어서 구불러 오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신에서도 눈을 가리게 만든다든지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든다는 거지. 내가 오늘 가야 되는 어떤 목적지를 신에서 어떤 집에 잠시 잠깐 사고가 있게 만들어서 멈추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악기와 내가 만나지 않도록 신에서는 이 안배도 하시는 거지. 한 번은 본 적이 있지. 기도를 하다가 딱 한 번은 본 적이 있지. 근데 그때도 그러셨거든. 이 얘기는 거론하지 마라. 그리고 이 얘기를 밖으로 발설도 하지 마라. 이거는 발설하게 되면 찾아올 것이고 보게 되었다는 것을 하게 되면 아마 너에게 안 좋은 일이 굉장히 있다. 나는 너를 지킴으로 해서 우리는 이미 죽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한 17, 18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입을 다물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이거든. 언젠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의 나의 행보를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간혹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얘들과 마주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얘들은 그 제자를 찾아들 거고. 악기는 우리가 재미삼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악기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가 진짜 신령의 힘만큼 막강한 게 돼 있어. 우리도 그렇잖아. 깡패하고 교수하고 싸운다면 거의 교수님 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나무이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악기나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는 거지. 그래서 악기들의 원대장을 또 악신이라 하거든. 악신. 그러니까 이 악신이란 존재가 따로 있다라는 거지. 피라미드의 원리처럼. 우리가 이렇게 악신이나 악기를 다루어 가는 것도 아마 어쩌면 우리 보고 세상이 누군가 선과 악의 신에서 선이 우리를 믿었겠지. 선신이 우리를 믿어서 너희 인간들이 악인 너희들이 마음대로 조절한 데서 그들이 너희와 타협하진 않을 것이다. 불공평한 것은 소리를 낼 것이고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 조건이 안 되는데 돈을 뭐 100억을 주든 100조를 주든 준다 해서 날름 받아채고 무조건 그런 인간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닐 거다. 선은 우리에게 그 기운을 맡겨놓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거기서 틀렸다 나의 양심이 돌아볼 때 아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내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을 해나갈 때 그때서야 선은 움직이신다 하셨거든. 왜? 내 말이 맞았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들이 너희 편에 네가 해준다고 모든 것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지. 저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 그것이 선이 나서야 되는 이유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악신, 악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다루지 않나 싶거든요. 어둠이 깊으면 곧 새벽이 온답니다. 우리 열심히 잘 견뎌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